4월 30일 2024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행복은 지역에서부터라는 주제로 개막식, 한일행복정책국제포럼, 행복정책콘서트, 행복스피치 공모전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행복리그 고문인 교토대학 교수 히로이 요시노리가 일본의 행복정책 추진 현황을 후쿠시마 대학 교수 오다 카즈마사가 한일 지방정부 행복정책을 비교하고 양국 간 교류와 연대를 강조하였습니다. 행복 스피치 공모전 결선에서는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의 참가자가 내가 살고 싶은 우리 동네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노래, 춤 등 개성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의성군은 지속가능한 행복의성을 만들어갈 행복정책으로 손꼽히는 의성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성군은 지난 4월 29일 한국관광공사와 관광두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광두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민주 도형 관광산업 모델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역량에 맞는 관광사업을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의성군은 관광두레 PD 활동 지원, 지역 내 관광두레 사업 행정 지원, 관광두레 사업 홍보를 지원하고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두레 PD 인력 및 역량 강화 지원, 주민사업체 발굴 및 창업 육성 등을 지원합니다. 의성군이 도내군 단위 최초로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대체육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세포배양식품산 융화를 위한 실증단지가 경북권에서도 조성됩니다. 미래 식량 부족 및 가축 전염병 확대 등으로 인한 식량 위기에 대응할 대체식품으로 세포배양식품이 주목받고 있으며 전 세계 육류시장은 2025년 1조 2천억 달러에서 2040년 1조 8천억 달러로 증가하고 이 중 배양식품은 35%를 점유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성장 산업입니다. 세포배양식품 특구는 2024년 6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4년 7개월간 총 사업비 199억 원 규모로 의성 바이오밸리 산단 일원에서 10개 사업자가 참여해 세포배양식품 상용화 실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의성군은 지난 2일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과 전력 및 통신 데이터 활용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안무살핌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인 가구 안무살핌 서비스는 전력 빅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분석하여 평상시와 다른 이상 패턴 감지 시 1차 AI 전화, 2차 읍면 복지 담당자에게 알림 문자를 송신, 위급 상황을 방지하고 신속한 대처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고향사랑기금으로 인적안전망을 연계하여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고독사 위험자, 판별기준 조사 결과에 따른 위험자 300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성군은 지난 7일 옛 한방병원을 의성 서부권역 청년복합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한 의성푸드빌리지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의성푸드빌리지는 안개면 시암리 389-1번지 내에 위치하며 지상 4층의 규모로 1층 청년의식창업, 공간 2층 로컬푸드 카페, 3층 가상 플레이그라운드, 4층 청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음식점 운영과 더불어 창업 교육, 실습 체험 공간 제공 및 지역 주민과 함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식사를 겸한 토론회 소셜 다이닝을 추진하여 외식 기반 복합문화 거점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의성 뉴스였습니다.